행복한 주말 보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제가 준비한 소식들, 찾아낸 정보들 여러분들께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약간 신기한 것이 있어가지고 제가 들고 와봤습니다. 보시는 이 차트, XRP와 비트코인 롱 차트인데요. 그 전에 꽤 높은 수치를 기록했었다가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XRP 가격은 그대로 있으면서 이 롱 차트가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었는데 이제 갑자기 누군가가 무슨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롱 차트가 여기까지 한 번에 튀었었다가 다시 쭉 쪼그라든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자, 뭐 때문에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보시면은 XRP 미국 달러 롱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한순간 한꺼번에 치솟았다가 쭉 다시 쪼그라든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이런 차트상에 이렇게 표시가 났는지 제가 정확한 경위는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잠깐 이벤트성에 무슨 소식이 있었거나 한 것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아무튼 좀 신기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좀 더 축소를 하면은 이런 모습이 되겠네요. 자, 아무튼 XRP의 가격은 아직도 요지부동입니다. 안타깝지만은 예,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신기한 것이 있는데 구글에서 여러분들이 XRP Liquid Index를 치시면은 XRP 가격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나스닥 인덱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인데 이제 구글에서도 XRP 가격을 실시간으로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인정을 받고 있다는 소리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자, 인정을 받는다라는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이 모건크릭의 공동 창업자인 폼플리아노, 안소니 폼플리아노의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비트코인의 찬양론자죠.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뢰를 가지고 있고 또한 많이 선전 또한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최근에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피델리티의 암호화폐 진출 시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피델리티는 바이낸스랑 비슷하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는 거래소이고 그 거래소의 상위 매니저들은 친 비트코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피델리티가 연금 등 이제 중요한 투자 종목을 생각을 할 때 이제 암호화폐 중에 하위 코인들이 아닌 상위 코인 비트코인과 XRP 같은 메인 코인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겠죠. 아니 왜 갑자기 XRP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그동안에는 오로지 비트코인만 이야기를 했었던 폼플리아노가 다른 사람도 아닌 그가 XRP가 이제 최고의 암호화폐 중에 하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과 거의 동급으로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아무튼 이런 소식도 있어가지고 이제 한때 커뮤니티에서 많은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곧 있으면 암호화폐 거래소 비추리에서 신용카드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구입하게 되는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가지고 왔느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비추리는 XRP 기축 거래소입니다. 여기도 나와있죠. XRP 기반 거래 그 페어가 47개나 된다 이렇게 나와있고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 두 개의 페어를 더 추가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XRP입니다. 여기에서 이 카지노 코인이라는 것을 상장을 하게 되는데 XRP와 비트코인을 이렇게 두 개의 페어를 추가를 해서 거래를 이제 제공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플사에서 직접 업로드를 한 리플사에 관한 잔잔한 소식이 있습니다. 2018년도 스웰 이벤트를 통해서 이제 리플사가 중요 마케팅 부분에서 상을 수상했다. 이런 작지만 기분 좋은 소식도 나와 주었고요. 얼마 전에 공개되었었던 리플 드랍이 있었죠. 여기에서 이제 확장된 그 원래 원본 영상이 또 공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X-Rapid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잠시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그 부분 함께 보도록 하시죠. So we saw some really exciting sessions about new corridors that have been built within this region, but what was really stood out to me at least was the chatter about X-Rapid. What do you think that means going forward? Yeah, it's wonderful to see our customers asking the tough questions and really getting into the weeds on X-Rapid. I think that's what stood out to me throughout the day is people are getting serious about adopting digital assets and they want to know what the regulatory considerations they should keep in mind are. What are their peers thinking about this technology? If they are going to implement it in the next year or two, or in the next 6 months, like what should they have top of mind? So I loved seeing all of that activity and discussion happening here at Ripple Regionals. Your third successful Ripple Regional event.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저번 최근에 있었던 리플 지역 모임은 메나 지역에서 열렸었죠. 그것에 대해서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우리는 이 메나 지역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송금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발표를 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또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렇지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사람들이 엑스래핏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다. 엑스래핏에 관한 의견들이 오고 간 것이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많은 고객들이 엑스래핏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물어봤고 그들은 암호화폐를 그들의 사업에 적용하는 것을 원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고객들은 엑스래핏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규제 발전 정도가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른 업체들의 의견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2년 후 또는 1년 후 혹은 앞으로 6개월 내에 암호화폐와, 여기서는 XRP라고 볼 수가 있겠죠, XRP와 엑스래핏을 사용하게 될 때 무엇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지 알고 싶어 하고 그것에 대한 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자,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전에도 저희가 들어본 적이 있죠. 리플사에서는 절대로 고객들에게 엑스래핏이나 XRP를 써야 된다라고 강요를 하거나 푸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고객들이 먼저 이 존재를 알고 알아보려고 하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최신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에 때문에 이제 XRP와 엑스래핏에 대해서 리플사가 쓰라고 하지 않아도 먼저 알아서 관심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규제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리플사는 미리 예상을 하고 그동안 계속해서 규제 관계자들과 만나고 또 리플사 내에는 규제 관계자들과 만나고 일을 하는 팀이 또 따로 있다고 하죠. 그 팀들이 계속해서 활약을 해주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한 발표는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제 규제 쪽에서 상당한 발전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저희가 항상 기대를 했었던 부분, 리플사의 고객들이 이제 엑스래핏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용하게 되는 날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XRP가 NowPayment라는 암호화폐 결제 회사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지불 분야뿐만 아니라 최근에 암호화폐 거래소도 개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오래된 트윗이지만은 최근에 소셜미디어에서 이렇게 공유가 되고 있길래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2017년도 12월 5일날 이 데이비 슈월츠가 남긴 트윗입니다. 리플사가 XRP의 가격을 낮게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소식은 잘못된 것이다. 리플사는 XRP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이다. 그리고 또한 여기 이 트윗에는 나와있지 않지만은 또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었죠. 리플사의 가치는 XRP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XRP의 가격이 올라가야 리플사의 가치도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또 이게 저희들에게 정보를 공유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커뮤니티에도 이제 많이 도는 소식이죠. 리플사는 뭐 XRP 가격이 낮고 움직이지 않아야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들의 뇌에서 나온 소리를 사실인 것 마냥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없는 사실 혹은 발표하지 않은 사실을 이제 지원해서 이렇게 퍼뜨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리플사의 고객들이 지금 200군데라고 하죠. 200군데만 돼도 만약에 이 사람들이 엑스래핏을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있는 가격 30센트로는 거래가 안 됩니다. 반드시 가격이 더 올라가야 되고 유동성 제공을 위해서라도 XRP 가격이 높은 것이 리플사의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런 부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기사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공유하지 말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냥 나왔으니까 여러분들께 어떤 내용인지 잠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XRP 가격에 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리플사와 XRP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활약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이제 회사이자 암호화폐인데 가격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XRP 가격에 대해서 예상한 것을 한번 찾아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자, 첫 번째에서 이제 기타 회장이 예를 들고 있는데 이제 잘못된 사실을 이렇게 또 보도를 하고 있어요. 기타 회장이 XRP 가격을 10불을 예상을 했다. 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예측이죠. 자, 그런데 기타 회장은 사실상 10불을 예측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니고요. 10불이라고 한 것은 이제 10불을 예상한 기사를 이 기타 회장이 트윗을 날렸어요. 트윗을 날리면서 아마도 이제 기타 회장이 항상 기사에 대한 트윗을 날릴 때 그 기사에 대한 제목을 자기 트윗에 같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타 회장이 XRP 가격이 이제 10불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가 퍼진 것인데 이제 그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의견을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XRP 10년 후 가격을 한번 예상을 해보자 라는 또 란이 있어요. 예, 지금까지 존버한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10년 후까지 언제 기다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뭐 그냥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전문가들, 여기서는 출처를 밝히고 있진 않지만은,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10년 후에는 XRP 개당 이제 500달러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스마테리움이라는 암호화폐 투자 및 거래 분석을 제공하는 회사에서는 10년 후 XRP 가격이 1000달러가 될 것이다. 또 이런 식으로 예측을 했네요. XRP는 2019년 최고의 투자 대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되어 왔었고, 이 Wise Ratings 같은 경우는 XRP가 기술 상용화 부분에서는 최고의 코인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저 근데 Wise Rating은 잘 안 믿습니다. 얘네들 워낙 그 전문성이 떨어지는 애들이라서. 자, 아무튼 U2Day에서는 XRP 가격이 그 어떤 소식에도 크게 변동이 없었는데, 5월 중순쯤 저항선인 31센트를 깨고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고, MACD 등 지표들도 XRP의 상승을 예고하고 있다.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년 후는 정말로 먼 시간인 것 같죠? 제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 10년 후까지 XRP를 들고 계실 분들이 이제 계실지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최소한 1000개 정도는 10년 후까지 가지고 있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그 예상들, 뭐 500불, 1000불 이런 것들은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리플사의 발전 정도를 가늠해 두고 염두에 두고 이제 그것이 가속화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도 한 후에 내린 결론이 아닐까 싶어요. 저 역시 10년 후가 궁금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더 궁금한 것은 내년은 어떻게 될까, 올해 말까지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런 것이 더욱더 궁금합니다. 리플사의 파트너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머지않아서 온 세계가 리플넷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오늘 전달해드린 소식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언제나 그렇다시피 수고했다 라는 의미에서 광고 시청 처음부터 끝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클릭해 주시는 것도 저에게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도와주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채널 유지하고 이렇게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을 찾아서 마치 마법의 박씨를 물어다 주는 흥분의 제비처럼 이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